전국에 계시는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자, 9월 11일 유파발 급하게 촬영을 진행합니다. 뭐 사실 뭐 업데이트 된 지 얼마 안 됐죠, 유파발. 그런데 이제 명절이고 하니까 추석 명절, 추석 인사도 드릴 겸 또 그 오프라인 특강 접수 마감이 됐기 때문에 또 추가 100명 신청에 대해서 안내도 해드릴 겸 급하게 유파발 촬영을 진행합니다. 천재에서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고 80일 동안 저를 보시다가 이제 또 안 보니까 너무 서운하셔가지고, 유파발 그 유튜브에 올라간 거 보니까, 그래서 유파발을 또 계속 돌려보고 계신다라는 댓글도 있던데, 앞으로 계속해서 특강이나 또 이런 걸 통해서, 유파발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할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2018년도에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실 때까지 제가 생중계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거예요. 얼마 전에 전쟁이었죠, 그죠? 여러분들 오프라인 특강 신청,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순식간에 마감이 돼버렸습니다. 첫날은 그 프리패스 수강생분들만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겠구나 했는데, 둘째 날은 뭐 그냥 순식간에 끝났죠. 뭐 클릭하다 보니까 버벅대다가 신청이 안 돼서 너무 이제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뭐 시험 뭐 당락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실전합격 모의고사 10회 시행되는 것 중에 두 회분을 오프라인 모의고사로 시행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여러분들께 실전합격 모의고사에서 다 제공이 될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좋은 길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그 위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서버를 저희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를 웹서버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신청받기 일주일 전부터 작업을 해서 서버를 6대를 더 추가를 해서 로드밸런싱으로 분산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재작년엔가 이 오프라인 특강 신청받다가 저희 서버가 한번 그 뻗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셔서 뭐 평소 접속 분량의 그 트래픽 올라간 거 보니까 뭐 100배 이상의 접속을 했다 그래요. 무슨 디도스 공격이 일어나는 줄 알았다고 담당 서버 관리자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로그 기록 보니까요. 서울 지역은 뭐 20초인가? 뭐 20몇 초 돼서 끝났어요, 접수가. 그리고 지방도 뭐 3분인가? 뭐 돼서 다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열심히 클릭하셨는데 신청 안 되셔서 답답해 하시고 이러셨던 여러분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더 뵙고 싶었는데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거라고 하는 거. 앞으로도 이게 끝날 때까지 조금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십사 여러분들께 미리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그래서 더 추가로 좀 강의실을 좀 이렇게 좀 오픈해 줄 수 없느냐라고 요청을 했는데 당일날 강의나 이런 것들이 다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뺄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지방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라서 어떻게 저희가 해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해당 지역에 뭐 이렇게 있거나 하면은 더 좋은 장소나 더 넓은 장소 뭐 이런 것들 섭외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다 이제 온라인으로 찾아보고 다 일일이 연락해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막 하다 보니까 조금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이번 경험 삼아서 다음에 진행할 때는 물론 뭐 다음에 진행할 때는 여러분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번 시험에 깔끔하게 합격하시고 이 유수와 아름다운 이별을 하실 거니까 뭐 다음 시험 때 대비한 오프라인 특강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겠으나 자 그러나 어쨌든 이번을 바탕으로 한번 해봤으니까 또 한번 또 다음번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다행히도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또 신청되신 분들은 또 우리 반가운 모습으로 반갑게 한번 만나도록 하지요. 자, 노량진을 한번 뜨겁게 한번 달궈보자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험지는 오늘 벌써 인쇄소로 넘어가서 인쇄가 진행되고 있고요. 실제 시험지와 거의 뭐 95% 유사하게 똑같은 사이즈의 시험지와 용지, 글꼴 뭐 정말 하다못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동그라미까지
동그라미가 비어있는 동그라미인지 차있는 동그라미인지 가나다라로 나왔는지 기역니은 니을로 나왔는지 이것까지 다 저희가 그대로 실제 시험지와 똑같이 실제 시험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저희 직원분들이 매 시험 때마다 가서 응실하시거든요. 매 시험 때마다 풀고 갖고 오셨던 실제 게리직 시험지입니다. 글꼴도 조금씩 달라요. 뭐 2016년도하고 뭐 2014년도 보시면은 보이시려나요? 글자 굵기도 다르고요. 조금씩 또 달라요. 조금씩. 2018년도, 요게 2018년도 거네요. 2018년도 거 요 시험지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글꼴도 가급적 비슷한 것과 글자 사이즈까지 저희가 거의 똑같이 만들어서 거의 실제 시험과 비슷한 시험지를 여러분들을 받아보시게 될 거다. 그리고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는 두 해분 문제를 제가 출제하면서 하나는 약간 쉽고요. 첫 해는 약간 쉽고 두 번째 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실제 게리직 시험 문제의 컴퓨터 일반 문제를 보면은 우리 천재에서는 사실 문제도 길고 지문도 길고 좀 뭐 함정도 많이 파놓고 막 이런 것들로 하드하게 여러분들 연습시켰잖아요. 근데 실제 게리직 기출 문제들을 보면요. 딱딱 떨어져요. 생뚱맞은 문제 몇 개가 나와서 그렇지 특히나 2018년도 문제 쉬웠거든요. 그래서 딱딱 떨어집니다. 뭐 이렇게 길게 늘어지거나 뭐 지문 자체 문장 자체가 엄청 길거나 그렇지 않아요. 예, 막 지문이 보기 1, 2, 3, 4번이 막 두 줄, 세 줄 넘어가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보기 박스가 되게 많아요. 이거 보이실라나요? 여러분들 뭐 기출문제 문제 은행에 보시면 되니까 보기 박스가 되게 많아요. 거의 20문제 중에 한 15문제는 보기 박스가 있습니다. 다음 보기는, 다음 보기는 맨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에 가장 맞게 이번 문제는 천재의 형식을 탈피해서 게리직 시험 문제를 분석해서 최대한 이 문장 그대로 뭐 옳지 않은 것은, 올바른 것은 하다못해 이런 말까지도 저는 똑같이 따라서 그대로 문제 출제를 했어요. 제 딴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출제를 했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또 추스리고 가장 잘 만들어졌다라고 싶은 문제들만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목은 뭐 제가 뭐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 실제 시험과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상통 교재 맨 뒷면에 보시면은 OMR 카드가 여러분들 있습니다. 이 OMR 카드가 만들어진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 저희 이거는 2014년도인가 16년도 때인데 저희 직원분이 14년도에 가셔서 이거 그려온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 이 시험지에다 직접 그려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딴 분들 열심히 문제 풀고 있을 때 여기다가 다 들어간 문구하고 위치하고를 그대로 대고 살기 그려온 거예요. 자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아래 한 글로 사진을 불러와서 1대1 사이즈로 한 다음에 이렇게 그대로 다시 이걸 그려내서 복원을 해낸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OMR 카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건 2016년도 버전이고 여러분들 그 교재 뒤에 수록되어 있는 건 아마 이 OMR 카드가 수록이 되어 있을 건데 2018년도에는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2018년도 시험 때 또 저희 직원분들이 가셔서 또 그려오셨죠. 그래서 2019년도 OMR 카드는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18년도 겁니다. 근데 2019년도는 이렇게 레이아웃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어서 이거 가지고 새롭게 또 제작을 해서 물론 뭐 이번 시험에 또 조금 바뀔지는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2018년도 때 대비 OMR 카드에 또 역시 95% 이상 똑같이 일치하는 그 OMR 카드를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셨고 해서 뭐 시험 이런 것들 뭐 많이 늘상 봐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야 뭐 OMR 카드 이런 거 세울 거 없겠으나 특히 이제 게리직 같은 경우는 주부 수험생분들 많잖아요. 또는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시험이라고 한 거 본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다라고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 OMR 카드에 이렇게 문제 푸는 이런 것도 안 해보신 세대분도 분명히 또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최대한 유사한 시험지와 OMR 카드로 실제 시험장에서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게리직 시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당일날 어떻게 하느냐가 합격에 큰 좌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일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가 70% 차지한다면 시험장 안에서 얼마나 좋은 컨디션으로 그날 어떻게 해내느냐가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이건 정말 게리직 시험은 시험장에서 아주 미세한 한 부분까지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걸 한번 해보고 간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오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꼭 당부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못 오시게 된다면 꼭 저희 학습지원센터로 연락을 주셔서 신청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정 생겨서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 말씀 안 하셔도 좋으니까 신청을 했는데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라고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자, 그 인원이 모이면 그 전에 어느 정도 인원이 됐다 싶으면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리고 뭐 추가 선발한다든지 할 테니까 꼭 여러분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99% 참석을 하셨어요. 뭐 거의 빠지신 분이 없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는 건 아는데 혹시라도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신청 못 하셔서 실망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 오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거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월요일, 자, 연휴 끝나고 월요일 오후 1시부터 더는 안 되고 서울 지역 100명, 그나마 강의실 하나 어떻게 그냥 좀 당부 말씀을 드려서 강의실 하나 작은 거 하나를 더 추가로 저희가 뭐 이거 강의실을 또 막 이게 뭐 비용은 상관이 없어요. 뭐 얼마가 들든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더 오실 수 있게 한다면 또 저도 그 어떻게든 하겠는데 뭐 여건이 안 된다니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추가로 하나 정도 강의실을 더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선발할 거니까 그날은 이미지가 너무 커서 서버가 더 버벅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도 빼고 그 신청하는 페이지 간단하게 만들라고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자, 혹시라도 뭐 그거조차도 안 된다라고 해서 또 너무 또 낙심하시거나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오시는 분들은 우리 한번 만나서 노량진을 한번 뜨겁게 한번 달구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끝장 특강. 뭐 이름을 끝장 특강으로 할까 뭐라고 할까 뭐 이제 뭐 그 고민 중이긴 한데 어떤 형식으로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걸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게 오프라인 강의실을 지금도 서울 같은 경우 550명 거의 600명 가까운 인원을 뽑는데 그런데도 지금 이 정도면은 지방까지 하는데도 이 정도 경쟁이면은 만약에 서울에서 여러분 좀 제보 좀 해 주세요. 혹시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크고 뭐 그런 여러분들 뭐 학교 뭐 대학이나 이런 데 뭐 정보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좀 정보를 좀 줘 보세요. 근데 문제는 이게 크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잘 보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노량진의 공무원 학원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는 아시다시피 강의실이 넓어도 중간중간에 큰 대형 모니터들이 있기 때문에 다 잘 보이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아주 큰 강의실이나 뭐 이런 곳을 알고 계시면 좀 제보 좀 해주세요. 예, 저도 좀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아무리 알아봐도 노량진 공무원 학원보다 더 나은 여건으로 강의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거를 오프라인 특강으로 진행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 수강생 여러분들 대상으로 강의실 안에서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을 할까 이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든 진행은 할 생각입니다. 끝장 특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끝장 특강은 여러분들 교재에 유상통 정규이론 교재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쫙 보면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만 제가 쭉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하루에 다 끝내버리는 거죠. 실제 문제들은 우리 천재 같은 데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 많은 연습을 했지만 간단간단한 문제들은 정말 간단간단하게 나와요. 그 문제는 워낙 쉽게 여러분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중급 이상의 난이도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서 천재에서 열심히 연습을 시켜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를 처음부터 보면서 쭉 정리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매번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런 아쉬움 토로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너무 어려운 것들만 하다 보니까 거꾸로 쉬운 문제 나온 것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정규 이론서를 처음부터 한번 챕터 1부터 다 중요한 것만 필요한 거 빼버리고 출제될 수 있는 것들만 쭉 정리하는 그러한 끝장 특강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왔다 갔다 여러분들 막 하시고 물론 가장 효율성 좋은 건 누가 뭐래도 오프라인 특강이 좋죠. 경쟁자들과 한 공간에서 한 공기 마시면서 저도 만나서 제 침 튀기는 것도 맞아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을 다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장소는 없고 또 그렇다라고 해서 또 오신 분들만 또 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것은
생중계 특강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대신에 생중계 특강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 수강생 아닌 분들에게 공개될 순 없으니까 저희 수강생 분들만 볼 수 있는 생중계 시스템으로 생중계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하면 어떨까. 물론 이제 아쉽기는 하죠.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여러분들이 지금 누워서 보다가 졸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뭐 알 수도 없는 상태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역시 욕심 같아서는 정말 오프라인으로 끝장 특강을 진행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생중계가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고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형식이든 분명히 끝장 특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대화를 하면서 총정리를 해나가는 그러한 과정, 총마무리 정리를 하는 그러한 과정을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실전원격 모의고사가 끝난 이후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마무리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하시면 놓쳤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또 시험 얼마 안 돼서 저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시험장에서 또 더 생각나실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거라 그렇게 하여튼 뭐 한 해를 하든 아니면 뭐 두 번을 하든 하여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최신 기출 문제들 얼마 전에 국회직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셨나요? 국회직 문제 구글에 가셔서 국회 컴퓨터 일반이라고 치시면 2019년도 국회직 문제 있을 거예요. 아마 문제 보시면 천재 다 보신 분들이면은 두 문제 정도가 좀 특이한 문제가 나왔죠. 두 문제 그거 빼고 나머지는 사실 그 문제가 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국회직 문제 이전 국회직 문제와 비교해 봤을 때는 약간 국회직 문제가 조금씩은 쉬워지고 있는 듯은 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쉽기만 한 문제들은 아닌데 천재 열심히 보셨다면 다 봤던 것들일 겁니다. 다 정말 천재를 보고서 문제를 가져가서 응용해서 냈나 싶을 정도로 거의 두 문제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천재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여러분들께 했던 것이 그대로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발 계리직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겁니다. 이번 천재는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내용들을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이번 계리직에서도 분명히 많은 부분 적중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모의고사 출제하면서 제가 2018년도 실전원격 모의고사 문제들을 쭉 보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실전원격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거 많더라고요. 2018년도에. 2018년도에 제가 실전원격 모의고사 항상 실전원격 모의고사는 이전 시험에 나왔던 거 빼버리고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만으로 제가 문제를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실전원격 모의고사 작년 거 보면서 좋은 문제들도 또 이제 다시 또 이리로 가져오고 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2018년도 시험 문제에 출제된 게 실전 모의고사에서 응용 출제된 문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실전원격 모의고사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도 최대한 많이 적중할 수 있도록 제가 좋은 문제로 여러분들 천재하고는 조금 스타일이 다를 거예요. 천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좀 하드하게 훈련시켜드리기 위해서 지문도 길고 제가 일부러 막 말도 꽈놓고 기존에 기출됐던 지문들을 가지고 와서 조금 조금씩 바꾸고 막 이런 형태로 출제를 했지만 실전원격 모의고사는 최대한 2016년도와 2018년도 계리직 문제를 기준으로 그 문장 형태들로 문제들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실제 계리직 문제와 비슷한 어떤 느낌을 많이 받게 되실 겁니다. 이전 2018년도까지 실전원격 모의고사는 조금 아쉬움은 있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문제를 보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무리한 문제들을 좀 넣었구나. 그러니까 너무 좀 수준 높은,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넣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번 문제를 이번에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과도하게 어려운 문제들 이런 건 다 빼버리고 할 건 이미 천재에서 다 해드렸어요. 따라서 천재에 있는 내용들을 응용해서 문제들을, 좋은 문제들을 만들어서 최대한 계리직 스타일의 문제들과 비슷하게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할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끝장 특강에 대한 의견들 여러분들 댓글로 쭉 한번 의견 주시면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반영해서 그러나 모든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제가 반영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양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견 봐서 어떤 형식으로든 한 분이라도 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법을 결정해 볼 테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의견들 좀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너무 또 질책하지 마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주부 수험생분들 많을 텐데 추석 명절 끔찍한 추석 명절이 되실 거예요. 그죠? 가뜩이나 명절 싫은데 여성분들은 또 많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가뜩 또 시험 과정에 또 끼어있는 명절이라 괴로운 명절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로를 좀 드립니다. 특히 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부 수험생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 어쩌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을 때는 그냥 내려놓는 게 편한 거예요. 괜히 그걸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전부 치고 있으면서 머릿속에서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전 다 태우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냥 어찌할 수 없을 때는 내려놓는 게 마음 편해요. 괜히 그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 그렇다라고 봐야죠. 예,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황이 환경이 있으실 수 있겠으나 많은 분들은 나와 똑같다. 전국에 계직 준비하시는 많은 주부 수험생분들은 지금 나랑 똑같은 상황일 거다. 이렇게 마음 편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명절 보내시고 또 끝나고 마지막까지 이제 열심히 또 달려가셔야죠. 한 달 정도 남으니까. 자, 그래서 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 힘내세요. 예, 힘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가족분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또 근데 주의하실 거는 너무 드시면 안 됩니다. 너무 드셔서 탈 나시면 큰일 나요. 예, 너무 급체하거나 얼마 전에도 저희 그 개인적으로 집사람이 급체를 해서 그래서 응급실 갔다고 그래가지고 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괜히 그래서 이게 진짜 몸 탈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일까지 아파서도 안 돼요. 예, 여러분 아플 권리도 없어요. 이제는 아시겠죠? 절대 아파서도 안 되고 건강하게 시험장 나오는 순간까지 마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또 맛있는 거 많다고 또 맛난 거 너무 드시지 마시고 적당히 드시고 또 남성분들은 또 오랜만에 또 친구분들 만났다고 너무 또 음주 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예. 저도 하여튼 건강하게 명절 잘 보내고 돌아올 테니까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잠깐 쉬어야 마지막 30일 열심히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괜히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시겠죠? 월요일 신청 여러분들 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그게 행운이 함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시험 당락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니까 꾸준히 여러분 페이스대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참석 못하실 분들 신청은 됐는데 참석 못하실 분들은 꼭 알려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과 자주 인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보기 싫다 할 정도로 자주 여러분들 인사드릴 테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힘차게 한번 달려가 보자고요. 자,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물러가겠습니다.